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 클리닉 김보리입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알레르기 질환, 비염, 피부염, 결막염, 기관지 천식 등 참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은 알레르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겪습니다.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의 비염이나 천식도 환절기 감기 정도로 오해하고 단순 감기 치료만 할 때가 많은데요. 알레르기 질환 제대로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과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레르기 질환과 치료에 대해 여러분께 자세한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내과 김정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갈 주제가 바로 알레르기 질환과 치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어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 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들 하는데요. 먼저 알레르기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주위 환경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하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매일 덮고 자는 침구 속에 진먼지 진드기를 비롯하여 개털, 고양이 털, 곰팡이 등이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이나 가을철에 날리는 꽃가루는 천식과 비염을 계절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약물, 벌떡 등은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게는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알레르기성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추석 즈음하여 벌에 쏘여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쇼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알레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알레르기 질환들은 근본적으로 알레르기 염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염증이 기도에 생기면 알레르기 천식, 코에 생기면 알레르기 비염, 피부에 생기면 아토피 피부염, 눈에 생기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 질환은 알레르기의 행진이라고 해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순으로 생기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은 자라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비염은 대개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두세 가지 알레르기 질환들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흔히 생길 수 있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에게도 잘 나타나는 알레르기가 흔하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요. 상당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소양증과 건조증 그리고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하는 질환이며 소아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음식물 알레르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네. 성인이 되면서 진먼지 찐득이, 곰팡이 알레르기 등으로 원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되어서도 얼굴이나 두피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곰팡이 알레르기는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호흡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라면 천식과 비염이 있습니다. 먼저 천식은 어떤 질환인지 좀 살펴보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천식은 공기 중의 알레르겐이나 자극 물질에 의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관지 점막이 붓고 기관지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침, 가래가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차고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천식 증상은 주로 밤에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운동 후에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식은 어느 나이에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 생기는 천식은 더욱 중증인 경우가 많으며 직업성 천식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레르기가 코에 나타나면 이제 비염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비염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예, 알레르기 비염은 천식과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공기가 드는 통로인 코와 기관지를 하나의 기도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천식과 같이
알레르기 반응이 코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점막이 붓고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합병증으로는 중이염, 부비동염이 등이 발생해서 두통이나 후각감퇴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인해서 계속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얼굴이 길어지게 되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비염이 있는 분들에게 참 힘든 시기가 다가옵니다. 비염은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에 더 심해지기도 하는 질환이기도 하죠. 예. 봄철만 되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이 생기시는 분들은 알레르기 비염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열이 나는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비염이 아닌 감기로 잘못 생각해서 감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봄철 감기가 있으시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 비염에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코감기인 것 같은데 눈도 같이 가렵다고 한다면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이란 현상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코감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지만 네. 결막염이 동반된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셨습니다. 아직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부터 꽃가루 때문에 비염이 심해지기도 하는 건가요? 예,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직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데 왜 벌써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이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의 크기는 아주 작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알레르기가 가장 흔한 것으로 조사된 꽃가루는 오리나무인데 옛날에 거리를 재기 위해서 오리마다 심었다고 해서 오리나무라고 합니다. 네. 이 오리나무 꽃가루는 2월 말에 날리기 때문에 만약 지금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 오리나무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비염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침이 조금 오래 진행된다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만성 기침의 흔한 원인으로 첫 번째가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비염에 의해서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자극이 되어 유발되는 기침을 이야기합니다. 즉, 비염에 의한 기침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흔한 것은 바로 기관지 천식입니다. 결국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 두 가지가 바로 알레르기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봄철 내내 기침을 하실 경우 감기보다는 비염이나 천식 등을 의심하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알레르기 질환은 아닌지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될 텐데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천식입니다. 비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질환은 천식입니다. 그러나 기침만 있는 경한 천식은 청진이나 간단한 폐기능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여 천식을 확진하는 검사인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검사나 마니톨 기관지 유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기침만 하는 천식을 기침 2형 천식이라고 하는데 경한 천식에 속하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받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숨이 차는 전형적인 천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없이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천식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부염 이런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콧물, 기침, 또 가려움증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걸려온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아니고 아기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거든요. 네. 남자인데 얘가 이제 기관지 천식하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이제 감기만 오면 기관지 천식이 좀 심해요. 네. 약물 치료를 해도 괜찮았다가 다시 재발되고 그러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만 나르면 계속 와요. 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혹시 천식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약을 감기만 걸리면 병원에 가요. 아, 감기만 걸리면 병원 가서 기관지 이제 약을 복용받아가 약만 먹고 있어요. 혹시 천식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은 받으신 건가요? 네, 받았어요. 그러시다면은 천식은 증상이 없을 때도 계속 기관지에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하게 천식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천식 그래요? 치료와 비염 치료를 계속 받게 된다면 감기를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감기를 걸리고 나서 천식이나 비염이 악화되는 것도 사전에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천식에 오면 돈이 너무 많이 차는데 그것도 천식에 관련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천식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끼지면 많이 하면 가래가 많이 끼대. 예, 그 천식은 기도의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에 의한 가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줍니까? 병원 가도 약만 먹으면 얘가 약을 잘 안 먹는 애가 되는 게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줄지 저도 모르겠어요. 혼자 10살짜리 남자아이가. 네. 한 번 동의 차면, 시점 한번 하면 넘어갈 정도로 하는 게는. 그래서 너무 힘들거든요. 네,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우에는 또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말씀드릴 면역 치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면역 치료를 보시고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요. 한 통 더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아, 저는 비염이에요. 알레르기 비염이. 네. 한 30년 넘게 됐는데. 네. 지금 약을 계속 치료, 약을 먹고 이래 하는데, 비염약을 계속 그걸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교수님한테 알고 싶었어요. 네,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3년. 그러시면은 이제 그 궁금하신 거는 비염약을 계속 먹어도 되느냐 하시는 부분인데 예. 비염약 중에서도 비염의 염증을 줄여주는 약이 있고 코막힘을 해소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아, 예. 그 비염 염증을 해소해주는 약은 꾸준하게 드셔도 상관이 없지만 예. 코막힘을 해소해주는 약은 1주에서 2주 이상 드시게 되면은 코의 점막의 위축을 그 영구적인 위축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막힘을 해소해 주는 약은 급할 때만 한 번씩 드셔 주시는 것이 좋겠고 염증을 해결해 주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꾸준하게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 약을 혈압약 타러 갈 때 한 달부터 하고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예, 그 대개는 그 점막 수축제라고 코 막힘에 효과가 있는 약이 아니라면은 장기적으로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코 안에 뿌리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라고 하는 약도 있는데 그 약도 꾸준하게 뿌려도 크게 문제는 없으므로 뿌리는 것도 계속 뿌려도 뭐 그 코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만 없다면은 꾸준하게 뿌려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 그 뿌리는 것도 뿌려보고 먹는 것도 먹어보고. 예. 네. 그게 그래갖고 잘 안 나섰어요. 약을 그 먹어도 계속 이상이 있어도 괜찮은 거 먹어도 괜찮은가 싶었어요. 근데 비염이 그 유전도 됩니까? 예, 당연히 유전이 되는 질환입니다. 아. 비염이 비염으로 유전된다라기보다는 알레르기 질환 전체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비염이 있다고 해서 천식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천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천식으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며 비염이 천식으로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천식이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뭐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예,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 알레르기 전문의,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모시고 알레르기 내과의 질환 그리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알레르기 검사를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원인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피부 반응 검사, 그리고 캡과 마스트라는 혈액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피부 반응 검사는 환자의 등에 시약을 떨어뜨리고 바늘로 피부 표면을 살짝 들어올려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반응 검사는 알레르기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혈액 검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피부 검사 말고도 혈액 검사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준비된 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혈액 검사 방법은 캡과 마스트라는 두 가지 종류의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알레르기 혈액 검사는 마스트라는 방법인데 50여 종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대신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낮습니다. 반면 캡이라는 검사 방법은 몇 가지 알레르기에만 지정하여 검사하는 대신에 특이도는 아주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반응 검사나 마스트 패널에는 없는 드문 알레르겐에 대해서도 캡은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햄스터를 키우시는 분이 햄스터 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고 싶을 경우 피부 반응 검사나 마스트 패널에는 없기 때문에 검사가 불가능하지만 캡은 검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을 피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피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질환이 발생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대로 된 약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알레르기 염증 체질을 바로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은 흔히들 완치가 안 된다고들 해서 좀 참고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증상이 계속해서 심해진다면 검사도 받고 치료도 해야겠죠? 예.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비염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은 기관지 천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성인 천식의 경우에는 거의 평생 지속되면서 기침, 호흡곤란 등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네. 또한 뿐만 아니라 천식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은 정확하게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과, 알레르기 비염은 이비인후과, 기관지 천식은 호흡기 내과, 알레르기 결막염은 안과에서 치료를 따로따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들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알레르기 내과에서는 알레르기 관련 질환들을 동시에 모두 치료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내과라고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위암을 담당하는 소화기 내과, 협심증을 담당하는 순환기 내과와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내과 또한 내과의 하나의 전문 분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은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심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약을 먹다가도 괜찮아지면 약을 또 중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겠죠? 예, 일반적인 환자들은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되었을 때만 약물 치료를 하고 이후에는 중단은 증상이 없이 편안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기관지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에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관지 점막이나 피부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알레르기 염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기관지 천식의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지속적인 폐기능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소 1년 이상의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알레르기 약이 독하다고들 해서 또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알레르기 약이 독하다고 치료를 받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약은 스테로이드라는 약입니다. 네. 이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당뇨, 고혈압, 비만, 쿠싱 증후군, 골괴사, 골다공증, 면역 억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성장작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테로이드제를 기도 점막이나 비강 점막, 피부에만 국소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든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은 전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이런 전신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흡입 약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약들인가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나오는 천식 치료제들을 보면은
흡입용 제제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는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제를 흡입하도록 만든 약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천식치료제에 있어서 질병조절제라고 하며 가장 중요한 천식치료제입니다. 네. 반면 숨이 찰 때 기관지를 넓혀서 숨찬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증상 완화제라고 합니다. 천식치료의 기본은 질병조절제를 매일 사용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증상 완화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종종 질병조절제 안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증상 완화제는 사용하면서 증상 완화제는 사용하는 바로바로 증상이 좋아지니까 증상 완화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위험할 수 있으므로 조절제 사용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병 조절제를 빼고서 약을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질병 조절제 없이 증상 완화제만 사용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60년 이후 세계 20개국에서 천식의 사망률의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평균 사망률을 표시하는 것인데 빨간 선은 흡입용 스테로이드가 나오기 전에 기관지 확장제만 사용하던 시기이고 파란 선은 흡입용 스테로이드제가 나온 이후입니다. 보시다시피 흡입용 스테로이드제가 사용되면서 전체적으로 천식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사망률이 특히 높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베로텍이라고 하는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즉 증상 완화제를 특히 많이 사용한 나라들입니다. 정리하면 스테로이드는 적재적소에 잘 쓰면 아주 좋은 약이지만 이를 쓰지 않고 견디게 되면 오히려 질병은 더욱 악화되고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험성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증상 완화제만 사용할 경우 사망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피부염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 클리닉에서는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네. 비염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갖고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부터 아침만 자고 나면 재채기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재채기를 안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혹시 아드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예, 한국 나이로 31살. 그러면 성인이신데요. 예. 재채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1년 내내 하시면은 계절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이라기보다는 예. 이런 비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진먼지 찐득이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냐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을 하고 약물치료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약물치료나 나중에 말씀드리는 면역치료가 가능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네. 선생님 시킨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요. 한 통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20대 초반 때 이렇게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이제 비염 쪽이랑 그다음에 눈 있는 데 결막염이 같이 왔었는데요. 네. 이게 약을 계속 먹어도 해마다 증세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애를 낳았는데 애 낳고 한 4,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두드러기까지 같이 몸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도 뭐 특별하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약을 먹어도 그냥 그때만 잠깐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야 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혹시 매년 봄철 그러니까 6월 말에서 대략 5월까지
비염 증상과 결막염 증상이 반복되는 거는 반복되는 것을 확실히 느끼신다라고 하면은 꽃가루 알레르기 가능성이 많은데 검사에서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혹시 날이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피 검사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피부 반응 검사를 하셨나요? 그때 피 검사로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피 검사는 일반적으로 그 마스트라는 55종의 그 패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검사가 약간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반응 검사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시고 그 검사를 바탕으로 캡이라는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검사를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다면 그때 당시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하지 않아서 약하게 나왔는데 그게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그래서 지금 매년 꽃가루 알레르기가 강해진다라고 느끼신다면은 지금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저는요. 네. 사람을 가끔 그냥 두드러기가 몸에 자꾸 두드러기가 나서 네. 막 되게 근질이면은 열이 가시면은 또 없어지고 또 조금 있으면 나고 그래서 한 번씩은 또 되게 심하게 날 때는 막 뜨거운 사우 꼭지를 갖고 막 몸에다가 뜨겁게 열을 가하면 또 가라앉아요. 그런 식으로 자주 그래서 병원은 내가 그 이상하게 뭐 감기약만 먹어도 위가 자꾸 부어서 내가 그 피부과 약을 못 먹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증세가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신 지 6주 이상 지속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6주 이상 지속되는 두드러기는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요. 만성 두드러기의 절반 이상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꽃가루나 진먼지 찐득이는 알레르기 두드러기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은 되지 않으며 다른 갑상선 질환이나 비형 간염 아니면은 암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뭐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 두드러기의 원인 자세한 내용은 그 상담을 좀 더 굉장히 자세하게 해봐야지만 알 수 있으며 피 검사나 이런 것을 진행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검사나 비형 간염 검사 그런 다른 질환들에 대한 동반된 질환들에 대한 검사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원인에 대한 그 검사는 사실은 한계가 있으며 좀 더 문진을 통해서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은 혹시나 의심되는 원인들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지금 전화 상담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가까운 알레르기 내과 찾으셔서 꼭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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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고 꼭지를 갖고 하면은 그 치료가 가려움증이 가라앉고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요. 괜찮다가. 또 심하면 어쩌다가 또 그렇게 되고 너무 궁금해서 두드러기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세포가 피부에 있습니다. 그 피부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세포가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화가 나 있는 상황을 가라앉혀주는 게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입니다. 그런 항히스타민제를 두드러기가 날 때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꾸준하게 드셔주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정은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모시고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약물 치료 외에도 또 면역 치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면역 치료란 진먼지 찐득이, 꽃가루, 개털, 고양이 털,
곰팡이 알레르기에 의한 천식이나 비염 환자에서 알레르겐을 소량부터 투여하여 원인 알레르겐 소량부터 투여해서 원인 알레르겐에 대한 내성을 유도함으로써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면역 치료는 말 그대로 알레르기 면역력을 높아주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면역 치료의 원리는 예방 접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독감 예방 접종이 독감 바이러스의 특정 성분을 주사함으로써 면역 글로불린 M이나 G 등을 생성하여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듯이 알레르기 면역 치료 또한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등 알레르겐을 투여함으로써 면역 글로불린 G4를 생성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키면서 정상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일어난 알레르기 염증을 줄여주기 위한 약물 치료에 비하면 좀 더 근치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레르기 체질을 바꿔서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준다면 이게 완전히 치료가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면역 치료는 10년을 계획하는 치료입니다. 아, 네. 그림에서 보시면 알레르기 비염을 예를 들어 면역 치료를 시작하면 매년 비염 증상도 좋아지면서 약물 요구량도 줄어들게 되고 매년 증상은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면역 치료의 효과도 아주 좋은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약 5년간 면역 치료를 시행 후 중단한다고 바로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면역 치료의 효과는 평균 약 7, 8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환자들에 따라서 이보다 효과가 짧을 수도 있고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치료를 해서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을 높이 키워주면 알레르기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비염에서 천식으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천식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청소년들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3년간 면역 치료를 하고 나머지 한쪽은 약물 치료만 시행한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면역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천식이 발생한 사람이 약 25% 정도로 간다면 약물 치료만 시행한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에서 천식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천식 발생의 예방 효과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면역 치료를 할 때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고 또 알약을 먹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알레르겐을 투여하는 방법에 따라서 피하 주사를 놓는 피하 면역 치료와 현미태약을 투여하는 설화 면역 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피하 면역 치료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만 설화 면역 치료는 시작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꽃가루 면역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피하 면역 치료는 진먼지 진드기뿐만 아니라 꽃가루, 벌독 등 다양한 면역 치료가 가능한 반면 설화 면역 치료는 진먼지 진드기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면역 치료의 장기적인 효과는 서로 비슷하지만 첫 1년 이내에 일찍 효과를 보시기 원하신다면 피하 면역 치료가 좋습니다. 네. 피하 면역 치료는 처음 3, 4개월간은 매주 주사를 맞다가 이후부터는 매달 주사를 맞으러 오시면 되지만 설화 면역 치료는 처음에 매일 약을 투여하기 시작해서 5일째부터는 주 1, 2회 간격으로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네. 설화 면역 치료의 경우 스스로 약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병원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주사를 맞을 일도 없기 때문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4,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약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해야 치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면역 치료를 하다가 오히려 면역이 생긴다기보다는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면역 치료 초기에 증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들 부작용의 대부분은 면역 치료의 부위가 붓는다든지 발적 부종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설화 면역 치료에서 이런 부작용은 더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전신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하는 약제를 주사 전후에 복용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때로는 다소 심한 부작용으로 드물게 천식 악화나 아토피 피부염 등이 악화될 수 있는데 네. 주로 피하 면역 치료에서 나타나며 설화 면역 치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주사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만약 나타나더라도 조기에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네.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 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평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상담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네. 있으신가요? 편식도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돌 지나고 기관지염으로 수차례 입원을 하면서 약간 편식기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네. 지금 그러신... 지금은 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돌 지나서부터 증상이 딱 있더니 이 증상이 없어도 이제 호흡기 치료를, 흡입 치료를 수개월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유치원 다니면서도 알레르기 비염으로 입원을 하고, 뭐 감기로 입원하고, 기관지염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또 여전히 알레르기 비염으로 약을 먹고 있고, 포막힘이랑 이게 후비류 증상으로, 기침도 심하고, 가래도 심하고, 근데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약 싱귤레어라고 해서, 이거를 몇 개월 내지는 뭐, 1년씩도 먹었다가 끊었다가, 또 증상 생기면 또 몇 개월씩 먹었다가 이러는데. 네. 이런 걸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하는지도, 그렇고 또 성장기에, 흡입 치료를 증상이 없어도 오래 하거나 이런 약을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네. 네, 좀 답답해서 네 오늘 전화 잘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네, 천식 유발을 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검사나 마니톨 기관지 유발 검사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먼저 네. 정확하게 천식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아마도 천식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약 이름, 약 성분은 몬테루카스트라고 하는 약인데요. 네. 이 약은 장기적으로 먹어도 성장장애나 다른 이런 앞서 말씀드린 전신부작용은 나타나지는 않는 약이므로 장기적으로 복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약이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임은 맞지만 아주 약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약만으로 그 알레르기 질환을 전체를 다 충분히 치료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필요하실 때마다 스테로이드 흡입하는 약제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장애를 걱정하시고 계신데 네. 만약에 그런 성장장애 문제 때문에 흡입제를 최대한 줄여서 쓰시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면역 치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네, 여러 그 알레르기 피 검사를 했었는데요. 정확한 뭐 뭐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알레르기는 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 네.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네. 최소한 진먼지 찐득이 알레르기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약하다 들어보고 다행히 예, 진먼지에 관한 알레르기는 없고 예. 바퀴벌레 이런 거는 없는데 음식에도 없는데 뭐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피검사를 하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피검사는 진먼지 찐득이 알레르기는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나 다른 쪽 부분들은 정확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민감한 검사인 피부 반응 검사를 먼저 기본적으로 해보시고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원하시면은 그 피부 반응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캡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네. 좀 더 죄송하지만 네. 그러면 뭐 성장기 이런 거를 신경을 쓰기보다는 호흡기 치료도 증상이 없어도 뭐 1년을 하자 하면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네. 짧게 치료하는 것은 성장 장애가 살짝 오더라도 흡입기 치료를 중단한 후에는
성장을 다시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2년 지속적으로 흡입기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성장 장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상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그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저 병원을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한 받았고요. 네. 예, 선생님께서 그 알레르기 면역 치료에 대해서 그걸 권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때문에 궁금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한지, 예, 그게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안 하고 선생님께서 심할 때만 이 약을 계속 뭐 한 번씩 심할 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안 하고 이렇게만 계속 한다면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지 싶어서 면역 치료가 기간도 길고 비용이 또 많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면역 치료를 한다고 해서 완치, 알레르기 체질 자체가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은 알레르기 질환을, 알레르기 체질을 뿌리 뽑는 치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레르기 면역 치료는 10년을 계획하는 치료이고, 대략 한 4, 5년 정도를 면역 치료를 하고 나서 그 효과는 꾸준하게 지속된다라고, 대략 평균 7, 8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 8년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는 다시 약물 치료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면역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를 선택할 것이냐, 면역 치료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면역 치료를 같이 동반을 해 주신다면은 약물 치료의 용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아주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약을 아예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된다는 말씀이네요. 어쨌든 뭐 계속 평생을 그럼 이걸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평생을 면역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면역 치료를 제가 직접 시작한 것은 대략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지났는데, 제 환자분들은 길게는 5년 정도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중단하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제가 수련받던 병원에는 10년 이상씩 면역 치료를 지속하시는 분도 한 번씩 본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그럼 이 알레르기 만약 면역 치료를 한다면, 그 음식을 뭐 피해야 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면역 치료는 아직 연구 중인 단계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에 관련된 면역 치료를 실제로 시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면역 치료는 진먼지 찐득이, 꽃가루, 개털, 고양이 털, 곰팡이 등에 대한 알레르기 면역 치료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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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건강 클리닉. 오늘은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김정은 선생님 모시고 알레르기와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치료만큼이나 환경 관리도 중요한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먼저 아토피 피부염은 먼저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들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부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과 샤워입니다.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생각해서 잘 씻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네. 씻지 않으면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노폐물이나 자극성 물질, 알레르겐, 세균 등으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오히려 악화되므로 반드시 매일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름철과 같이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하루 2회를 해도 좋습니다. 적당한 목욕이나 샤워 시간은 10,
10분에서 15분 정도이지만 충분한 보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분 정도 입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의 온도는 약 32에서 34도 정도로 미지근한 것이 좋겠으며 씻을 때는 때를 밀거나 스크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기를 닦을 때도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이 닦아야 합니다. 네. 물기를 닦은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하는데 겨울과 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수분이 빨리 달아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에는 보습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보습제는 피부염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피부에도 발라줘야 합니다. 특히 예전에 피부염이 있었던 곳은 현재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보습제를 계속 발라주어야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 자극을 주는 화장품, 모직이나 거친 섬유 제품은 피해야 하고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겨울에 땀이 날 정도로 과도한 난방을 피하는 것이 좋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집먼지 진드기라고 하는데요. 환경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먼저 실내에서는 환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도 금연을 해야 합니다. 집안은 헤파 필터가 부착된 진공청소기로 자주 청소를 해야 하고 네. 카페트, 천, 소파, 커튼 등은 가능하면 없애거나 블라인드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침구류는 집먼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1, 2주에 한 번 정도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의 경우에는 비염, 천식, 피부염 등 질환에 따라 이상적인 온도가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22에서 23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네. 날이 건조하면 피부나 코, 기관지 점막이 쉽게 손상되므로 습도를 올리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습도가 높으면 집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으므로 약 40에서 50%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길러야 할 경우 주 2회 이상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네, 이런 환경 관리에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공기청정기는 그 헤파 필터가 들어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셔야 되지만 네. 그 공기청정기 한 대만 가지고는 사실은 효과가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조그마한 그 공기청정기를 뿐만이 하나만으로는 안 되며 네. 방 전체의 시스템을 갖춘 그런 헤파 필터가 갖추어진 공기청정기만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봄철에는 바깥 외출을 했을 때 황사나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 더 심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주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철, 가을철에 외출이나 환기를 자제하시고 대기오염, 매연, 황사가 심한 날에도 외출과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천식이나 비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외출 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위생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며 네. 기관지 천식 환자는 매년 10월이나 11월에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요즘 뭐 점점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지 어린아이들의 경우도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관리나 약물치료로도 안 될 때는 앞서 소개해 주신 면역치료도 생각을 해야 봐야 될 텐데요. 소아의 경우도 이 면역치료 가능할까요? 네. 만 5세 이하의 경우 너무 어린 경우에는 면역치료를 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함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자라면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역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6세 이상 소아에서 집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가 심하여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약물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면역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다가도 또 임신 때문에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약을 함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좀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산부의 알레르기 질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에서 임신 후에 악화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임신을 위해서 미리 약을 중단하면서 임신 후 알레르기 질환들이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 천식의 악화가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저산소증이나 치료 약물이 과량 들어감으로 인해서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임신 전에 미리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임신 전에 크게 문제없는 안전한 약제로 치료를 지속하면서 임신을 하는 것이 태아와 임신부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이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김정은 선생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면 불치병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곧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를 하신다면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봄이 되면서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각종 영양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봄철 동안 이 나른함을 이겨내고 활기를 좀 되찾으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3월의 제철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3월의 대표적인 제철 음식에는 쌉싸르면서도 향긋한 맛이 입맛을 돋궈주는 곰나무들이 대표적이죠. 냉이나 달래, 쓴바귀, 또 미네랄이 풍부한 쑥이 있습니다. 해산물로는 피로 해소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한 주꾸미, 아연, 엽산 등의 무기질이 많은 소라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봄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제철 음식들로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 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